자, 여러분, 이어서 농지법 보죠. 743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파트는 특별히 별표 3개 쳐놓고 집중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유력시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농지적 문제가요. 747조까지, 747조 벌칙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것까지 쭉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거기서 한 문제가 유력시됩니다. 자, 743페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 발급받아서 내라. 뭐할 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걸 내야 할때 내자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해주지 않겠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를 완료받지 못하면 농지 취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 취득하려면 이거 발급받아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때 누구한테 가서 발급을 신청해서 받는가? 발급권자 알아야 되겠죠? 발급권자는 여기가 농지가 있다 그러면 이 농지 소재는 시면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 땡, 군에서는 읍에 가서 읍장한테, 읍에 있는 농민 읍장한테, 면에 있는 농민은 면장한테 가서 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군수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권자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너무 기니까 이제 약적으로 농취증이라 합시다. 이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농지 취득할 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발급을 받고자 할때 이렇게 그 농지 취득해서 농사 짓겠습니다라는 농업 경영세, 농업 경영 계획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계획서 이걸 작성 제출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긴 하는데 발급받고자 할때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농취증을 발급받고자 할때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5개가 있어요. 그래, 농업 경영서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농취증 발급을 이네들한테 신청하면 그네들은 발급 요건 따져 가지고 요건 충족했다 그러면 며칠 내에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7일 이내에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제출을 요하지 않지만 농취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할 때는 그때는 4일 이내면 발급료가 결정납니다. 그리고 이 농지 취득하게 될 때요, 농취증 발급 신청이 들어왔다, 발급 신청이 들어왔다, 그럴 때게 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투기의 우려가 있는 농지다. 그럴 때는 농취증 발급을 까다롭게 해버립니다. 바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가야 돼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이 돼버리면 발급 여부는 14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그리고 농지 취득할 때이 농취증 발급 자체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등기시하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먼저 보죠. 자, 교재 743페이지 보면 발급 대상에서 1번 발급권자 먼저 체크, 농지 수령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이하 시구 읍면장이라 한다. 이네들한테 줄 것이고 발급권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2번 박스 안에 해당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누구냐? 국가 지자체 상속 상속인의 유준을 한 경우. 그다음에 저당권자인 그 금융기관 등이 바로 경매에서 유찰된 담보물을 취득할 때 농지 중 협의했다 또는요. 협의를 완료한 겁니다. 협의지 신고 그러면 틀리겠어요.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허가가 아닙니다.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허가를 마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합니다. 그러나 농업 경영에서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협의다, 협의. 그 다음에 기업, 한국 농어청사가 농지 취득할 때 농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매립농지, 바다를 매립해서 농지 취득할 때 농지 필요 없고, 리을, 수용에 의해 농지 취득할 때 농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 6번 농업법인 합병에 따라 합쳐요. 합병 A 농업법이 있고 B 농업법인데 B 농업법인이 A 농업법을 흡사 합병해서 B가 가지고 있는 것을 A가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 필요 없습니다. 합병입니다. 그런데 그냥 농업법인이 그냥 합병이 아닌 사유로 농지 취득을 안 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업인도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합니다. 넘어와서 보면 7번 공유농지, 즉 한 필지 농지가 A, B, C 세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지분을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딱 가정합시다. 그네들 이제 자기 지분들 분할해서 자기 명으로 등기치려고 한다. 단독으로 그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공유농지 분할에 의해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8번 시완성으로 농지 취득한다. 바로 점유 취득시효, 농지를 자기의 농지인양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자기 농지인양 점유해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입증됐다. 그러기를 20년 됐다.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농지 취득할 수 있는데 그때도 농지증 필요 없다. 나머지 쭉 내려와서 10번 10번의 마지막 보면 환매권, 10번,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 필요 없다. 이 정도는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744페이지, 744페이지 보면은 그걸 보기에는 예제를 하나 볼까요? 예제. 농지법령상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거. 그러면 농지증을 발급받아라 이거죠. 32에 따른 건데 1번 시완성, 2번 공유농지 분할, 3번 농업분 합병, 4번 국가지자체 이때는 농지증 필요 없죠. 근데 5번 주말 첨용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 에허 농지를 취득하라 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는 주말 첨용농 계획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내면은 7일이면 발급여가 결정돼서 날아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발급 절차 하나 있죠. 1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 경영 계획서, 주말 첨 용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말 첨 용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지관할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업 경영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증을 발급 신청 받은 시구 면장은 발급 신청을 받아 나서 7일 이내 신청인에게 농지증 발급을 해 줘라. 이렇게 돼. 7일. 이거 작성해서 냈다 그러면 7일. 그래. 박스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을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할 때 이 계획서에 따 기재해야 되는가? 이게 또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 그러니까 좀 잘 받으세요. 농업 경영 계획서하고 주말 첨 용농 계획서의 작성 시 처리할 사항 똑같습니다. 그래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내야 농지증 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대충 써가지고 내면 농취증 발급 못 받아요. 그래서 농취증을 받냐 못 받냐는 이 농업 경영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말첨 영농을 하고자 할 때도 주말첨 영농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작성해서 내야 되냐, 어떤 내용을 기재해서 내야 되냐, 1번, 2번, 3번, 4번 꼭 눈으로 찍어놓고 중요표. 취득하는 농지가 이거다. 이게 취득하려는 농지다. 취득대상 농지다. 그러면 취득대상 농지에 대하여 바로 그 면적을 써내라 이렇게 하고 있죠. 면적이 얼마냐 이거 써내라 이거죠. 만약 공유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공유로 취득할 때는 공유 지분의 비율도 써내라. 그리고 각자가 이 농지를 지금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려고 취득한다. 공유로. 그럴 때는 예컨대 공유로 3명이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면 짜가지고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을이 이렇게 해서 병이 이 지분 몇 년만큼 맡아서 농사 짓겠습니다 라고 지분별 면적도 도면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 이치도 표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농지증 발급받아서 등기치고 농지 취득했어. 그러면 농사 짓죠. 그때 갑의 공간에 농사를 안 치고 있다 하면 갑한테 야 너 지금 팔아라고 명을 때립니다. 요리 농사 안 치고 있으면 너 팔아라 이렇게 명을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마지막 확보 방안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방안을 써내라. 나하고 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나하고 배우자고 자식 딸하고 같이 농사 짓겠습니다. 농업기계는 뭐 삽, 기계 또 삽이라든가 갱이라든가 홈이라든가 또 경운기라든가 뭐 이양기라든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준비 안 됐으면 누구한테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 쓰면 됩니다. 앞으로 확보하겠다면 확보 계획 써서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요 농지가 있는데 또 다른 농지를 농사지으려고 살라고 한다. 그때는 바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용실도 써내라 이렇게 하겠죠. 그건 농지 소유자만 신규 농업은 빼놓고요. 4번 농취증을 발급받은 자의 직업도 이게 중요해.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게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4번이 들어왔으니까 4번을 좀 봐두세요. 농취증을 발급받은 자의 직업이 뭐냐 공무원이냐 비공무원이냐 이런 거 다 적어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직업을 거짓말 하지 않고 기재해서 냈는가를 확인하고 싶다 그때는 재직증명서 내라 그러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영농 경력도 써내라. 있으면 몇 년이냐 이것도 써내고 없으면 딱 없다 하면 되는 것이죠. 영농 고리도 써내라. 자기가 지금 주소지가 있는데 저 농지 있는 것까지 보통 차로 이렇게 가서 농사 짓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 통행 거리를 재가지고 몇 미터의 거리에 있는 농지다라냐 영농 고리도 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내야 됩니다. 자, 그것도 아주 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을 보면 이 시장 군수가 아니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농지증 발권자라고 했죠. 이자들이 농지증 발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권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어디에다 넣는다고 했어요? 농지위원회 심의에다 넣는다고 그랬죠. 자, 그게 나옵니다. 시구 면장은 농지 투기와 성행하거나 생활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 밑에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은 농취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들은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로 일단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며칠이면 답이 나간다? 14일 이내에 답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것들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냐.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 둘째, 취득대상 농지 수정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도 8월 18일 이후로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이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예진이라고 하죠. 예진. 예진. 농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A군에 있어요. A군하고 접하고 있는
비군도 있고 그리고 시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D군 이렇게 C군하고 잡아고 있네요. D군.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농지는 A군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투기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산다. 그 농지가 소유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C군, B군에 있는 사람이 살라고 한다. 근접했죠? 그때는 일단 투기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는데 아무 무리가 없거든. 근데 이 농지 소재지를 기준해서 바로 연접해 있는 군단이 건너뛰어서 D군이 있다, 뭐 E군이 있다, 그 다음에 F군이 있다. 이렇게 먼 지역 사람들이 이걸 농지 취득한다. 그때는 바로 투기권을 일단 추정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2번이. 그래서 그럴 때도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3번. 한필지 농지를 3위 이상, 이게 중요해요. 이 한필지 농지 이렇게 3위 이상이 취득하고 농지증을 발급시켰다. 그러면 이네들도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심의 넣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명 이상 공유를 취득하려고 할 때도 바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도 심의들,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인이 아니라 농업법인. 그 다음에 5번, 등록한 외국인도 심의 받아야 됩니다. 6번,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취득할 때도 심의 넣어라 이렇게 하겠죠. 여기까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2를 보면 1-2는 이겁니다. 농지증을 발급 신청해서 농지증 발급받아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되는데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4일이면 답 나간다고 그랬죠. 그 경우가 5가지 했다고 그랬죠. 자, 그 5가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 경우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 신청해서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 신청받았던 시군면장은 4일 이내에 신청에게 농지증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요건 충족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어떨 때냐? 1번 학교 줄 것이고 공공단체 줄 것이고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단체, 종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상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이때는 농업 경영하려고 취득한 거 아니죠. 농업 경영 목적이라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이런 걸로 쓰려고 하니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농지, 농지용 신고를 한 농지 이거 중에 그래 아까 농지용 허가를 농지용 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취득합니까? 농지 전용하려고 취득한 거죠. 그래서 농업 경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다. 그러나 농지증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내야 된다. 2번. 그 다음에 3번. 농지 개발 사업장 안에 있는 농지로서 1500점부터 미만은 농지. 1500점부터 미만은 거창하게 농업 경영해서 만들 필요 없죠. 그냥 농사 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 경영에서는 필요 없고 농지증 발급받아서 내야 됩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 한계 농지 중 최상단부터 이때 한계 농지에 거기다 줄 것이고 그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습니다. 한계 농지에 다 줄 것이고 농업진흥지역 밖 그 농지 이렇게 써놔요. 한계 농지 그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농지다. 그런 농지를 취득할 때는 그것까지만 체크하고요. 그럴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지만 농업 경영서는 필요 없습니다. 주로 이런 한계 농지는 산 비탈면에 있는 것들이죠. 산. 그래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평균 경사율이 바로 15% 이상이다. 그러면 농업 경영할 때 계획적인 농사를 짓기 어렵습니다. 경운기도 잘 안 들어갈 수 있고 이항기도. 그래서 이때는 농업 경영에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증 발급받아서 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5번 보면 여기다 줄 거예요. 한국 토지 주동사 찾아가지고. 5번의 둘째 줄. 이 한국 토지 주동사 농지를 취득한 이유가 뭐냐면은 주택 용지로 쓰려고 미리 사들입니다. 비축해 놓으려고.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다. 그러나 농지증은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돼요. 그래, 한국 농어총사 아닙니다. 한국 농어총사 아니라 한국 토지 주동사입니다. 한국 토지 주동사가, 그다 포인트 잡아요. 한국 토지 주동사가 뭐 하려고 치다냐?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로서 농지를 취득하면 비축. 다음에 주택용으로 개발을 쓰려고 말이죠.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로서 어디서 이걸 취득하냐?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죠. 거기에 있는 농지를 한국 토지 주동사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돼. 그러나 농업 경영에서는 필요 없다 이거죠. 이때 비축농지로 한국 토지 주동사 취득했다. 그 오늘 농지를 취득했다면 바로 주택 개발한 거 아니겠죠. 그래서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어디다 맡겨놓냐. 그게 나와있죠. 바로 한국 농어총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해서 임대 사용들을 해놔라. 이렇게.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할 때 그때 다시 넘겨받아서 주택 건설을 하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자, 농업 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계획. 이렇게 우리가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시군 운명장한테 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발급 처리해주고 이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보관하느냐? 10년. 10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이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권을 신청할 때 이걸 첨부 써야 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5번. 이것도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아주 들어왔고요. 좀 관심있게 봐야 할 내용입니다. 농지증 발급자에서 1번 시군면장은 농지증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점 용역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아까 네 가지 있었죠. 그걸 기재하지 않냐거나 또 첨부할 서류, 뭐 재직증명서더라, 재학증명서더라 이런 걸 내라 했는데 안 냈어요. 그러면 농지증 발급해 주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2번. 2번도 중요하다. 2번 보면 시군면장은 농지증 발급권자죠. 한 필지를 공유로 그따 떠나 취득하는 자가 조례로 정하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 그 수는 7명 이하로 합니다. 7명을 초과한 경우는 농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데 7명을 초과해서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기획 부동산업자고 짠 것들이에요. 그래서 농지증 안 내도 된다. 그래. 7명 초과해가지고 공유로 취득을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시군구 조례로 이런 자들은 농지증 내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정하고 있다면 농지증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7명. 그 다음에 3번. 시군면장은 그 밑에 영농조합법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이니 해산명령 청구요건, 이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했다. 주로 이 농업법이니 말이죠. 농지 취득하는 목적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사자마자 대팔아서 어마어마 전매차를 노렸다. 이건 투기꾼이나 다름없죠. 마치 부동산업을 행상같이 해버렸네. 그러면 이 자들은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해서 바로 또 농지를 사가지고 대팔라고 농지증을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면 농지증 내주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밑에 심의를 보면 시장수 구청장은 그거 받으세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가능 등을 고려하여 줄 거예요.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는 농지를 공유로 소유하려고 한다. 근데 그 취득하는 자의 최대 인원수 보니까 7명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바로 아까 농지증을 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대 인원수를
7명 이하의 범위로 시군구 조례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다. 몇 명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초과하면 안 되냐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냐면 7명까지는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안 됩니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까지 일단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아버지가 시골에 농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뒀습니다. 자식들을 10명 둬버렸네. 그래서 아버지가 농지세로서 돌아가셔 버렸네요. 10명 있고 엄마까지 살아계시면 11명이 상속이 됩니다. 공동상속. 엄마가 1대 5를 가지고 나머지 다 1, 1, 1로 나눠가지는데 아, 이렇게 상속으로 7명이 초과했다. 그때는 법에서 규제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아니면 7명 이하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상속인에게 한 유정,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는 어느 농지 가져가라, 너는 어느 농지 가져라 이렇게 유언에 의해서 상속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때도 야 그리고 이것은 통째로 11명이 공동 소유해도 된다 이렇게 상속에 한 유정이 있었다면 그때는 수혜 잔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까지의 농취증인데요. 벌칙까지 알았어요. 농지소유 제한이나 농지소유 상한에 그것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해당 토지 개별 공시가에 따른 그 가액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지가액이 10억이면 10억의 벌금을 때려두고 1억이면 1억으로 벌금을 때려서 다 환수해버려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담보농지 취득 있죠. 농지 저당권자로서 다음에 해당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에 따 넣어가지고 그 경락인이 이해상 없으면 자기가 직접 그 경매에 참가해서 그 농지를 취득해 올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범이 아니어도 이걸 담보농지 취득하라 그래요. 누가 채권자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냐? 누가 저당권자, 채권자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냐? 1번, 그냥 간단하게 농협, 수협, 또 산림조합, 그 중앙회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한국농어총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3번, 은행법에 따라서 할 때 은행, 그 정도. 또 마지막 금융기관,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정도만 보십시오. 이네들은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위탁경이 나옵니다. 위탁경은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중요표. 농지소유자는 원칙으로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함부로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위탁경영도 허용하겠다라고 예의를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면 위탁경이 가능하냐? 박스 안에 있는 것 꼼꼼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종합해 놓고요. 여러 번 나왔고 또 나옵니다.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담았다. 내가 농지소유자인데 젊은 친구로서 군에서 와라고 합니다. 가야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돼서 농사짓다가 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된다. 위탁경은 되고요. 2번 중해요. 내가 농지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내가 국내에 설악산에 부산 해운대 뭐 저 해남의 땅끝마을에 저 파주에 전국을 여행단답시고 왔다 갔다 한다. 그때 그 기간을 한 6개월 잡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위탁경영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쪽 땅은 땅덩어리 콩만 하잖아요. 그래서 반나절 생활권이잖아요. 아침에 물꽃 터놓고 물 넣어놓고 하루 종일 놀고 가서 저녁에 물 잠그고 와도 돼요. 그만큼 땅덩어리 좁으니까 국내 여행을 다닐 때는 기관공원에 위탁경영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국외로 떠날 때에 3개월 이상 떠나겠다면 위탁경영을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위탁경영 3개월 이상. 3개월 이내는 또 안 돼요. 국내도 안 되고 국외로 떠나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농업인인데 미국으로 갔다, 저 프랑스로 갔다, 이게 다 국외 여행이죠. 그때 일주일 만에 갔다 오겠다? 위탁경영 안 돼요. 그때 갔다 와도 풀 별로 안 자라요.
근데 3개월 동안 갔다 왔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지 않고 갔다 오면 풀밭 돼버립니다. 그래서 농작물 다 죽어있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농업인도 국외여행은 마음 놓고 갈 수도 위탁경을 허용하고 있어요. 몇 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갔다 온다면 위탁경이 가능하냐?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이다. 국내여행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업법인이 청산 중에 있다. 청산 중에 있다. 이게 중요해. 소송이 아니라 청산 중에. 그럴 때도 위탁경 하나고. 4번. 이 농지 소유자가 지금 농사 짓다가 질병 걸렸어. 그러면 병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위탁경을 허용합니다.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소유자가 젊은 친구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낮에 농사 밤에 공부해서 바로 모 대학원에 로스쿨을 하게 돼. 그러면 학교 가도록 한 건 낫겠죠. 그래서 취약할 때는 맡겨놓고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지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말이죠. 농사 짓다가 지방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아니고 출마해서 돼버렸네요. 공직에 딱 당선됐다 그러면 공직에 바로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직에 취임했다면 위탁경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작용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농업인이 농사 짓다가 막걸리 한 열병 마시고 나서 밭에 가다가 바위에 딱 무릎을 깨버렸습니다. 부상당했다 이거죠. 치료해야 되겠죠. 그때 하루 이틀 만에 치료 끝났다 그러면 위탁이 안 되고요. 부상을 치료를 해야겠는데 3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 그때는 위탁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말이죠. 농사 짓다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바로 교도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호 감호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수용이죠. 그럴 때는 맡겨놓고 가도 됩니다. 디귿. 요즘에는 농지 소유자 중에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여성인데 임신 중이다 그러면 아이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도 위탁경을 허용합니다. 또 애기 낳네요. 몸조리 잘 해야겠죠. 그래서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위탁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읽으시고요. 6번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750페이지 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이 나 있죠. 자, 이 농지 소유자인데 바로 일정한 사유에 딱 걸렸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에 팔아라라고 법에서 의무를 갑니다. 그걸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라고 해요. 그 사유에 걸리면 알아서 1년에 팔아야 돼. 안 팔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조사 들어갑니다. 시장수 구청장이 조사 들어갔더니만 1년에 안 팔고 있네요. 1년 지났는데 처분 의무 기간 1년 줬는데 1년 지날 때까지 안 팔고 있으면 그 1년 지나자마자 빨리 6개월에 파세요라고 농지 처분을 냅니다. 몇 개월에 팔아라고 냈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기간 줬는데 또 안 팔고 버티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이행 강제금은 바로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까지 매년 1회씩 반복 포해서 매기는데 엄청 무서운 제도예요. 그때 그 가격이 어떻게 되냐? 바로 네 번 정도 때리면 농지값 다 나오게 해버립니다. 한 번 부과할 때마다 그 농지의 개별 공시가는 8천만 원이다. 그 농지의 감정평가본을 통해서 감정가를 매겼더니 1억이다. 그러면 감정가격하고 개별 공시가 중 뭐가 높았나요? 감정가격이 높았죠. 그 양자를 비교해서 높은 가액 대비 그것의 25%. 그러면 1억짜리면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을 매년 그 명령이 이행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 때리면 농지값 나오고 다섯 번 때는 초과해버리죠. 버틸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이내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꺽지 말고 이걸 공적 기관인 한국농어촌사에게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국농어촌사에서 예산이 받치면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면 바로 이행 강령은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농지 처분허가 발생했다. 1년에 팔도록 의무를 가고 있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팔았나? 조사 들어갔더니만 팔지는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팔지는 않았는데 한국농어촌사한테 매도 위탁계약서에서 팔아라 맡겨놨다.
이럴 때는 농지 처분 명령을 바로 내리지 않고 1년 지났다 해서 바로 내리지 않고 3년간 유예 주체를 해줄 수 있어요. 3년간 유예 주체하고 지켜보고 그 사람이 아까 농사 짓고 있었다 그럴 때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 그 농기는 농지 처분을 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750페이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처분에서 1번 처분 후 농지 소자는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줄 거예요. 그 사유가 발생한 터 몇 년 이내요? 동그라미 딱 쳐.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라. 자기 식구한테 팔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그 말이죠. 그래 1년에 팔아라. 근데 8호의 경우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 농지만 1년에 팔면 된다. 아까 설명했지. 8호를 가볼까요? 8호. 8호가 뭐라고 되냐?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소유 상한에다 줄 거예요. 줄 꺼놓고 거기다 페이지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냐? 742페이지. 아까 742페이지 봤잖아요. 그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정도 이내까지만 초과분을 1년에 팔아라. 또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 이혼한 자도 이 농 당시 가지고 있는 농지 중 1만 정도 이내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초과분을 1년에 팔아라 그랬죠. 그거예요. 또 주말첨 용농을 하고자 한 자들은 세대원 전원 합산 면적 총 1천 정도 미만을 소유해라 그랬죠. 만약 초과분이 있다 이럴 때 이런 자들은 3명은 농지 소유 상한에 전해봤는데 이 3명은 바로 처분 후 대상은 초과분만 처분하면 되지 전부를 1년에 다 팔 필요는 없다. 초과분만 팔면 된다 이겁니다. 초과분만 팔면 된다. 그게 중요해요. 8번 봐볼까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밝혀진 경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 농지만 1년에 팔면 되지 전부를 다 처분할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자도 농지를 1년에 팔아야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 좀 눈여겨볼 것 2번 봐봐요. 2번. 2번을 보기 전에 1번 하나 볼까? 여러분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기 농업경영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구청 인정했다. 즉 농지 소자와 농산 짓고 풀밭을 만들어놨다. 방치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구청이 들통났다. 그러면 1년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아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농지 소유하려면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 중 3분의 이상을 농업인으로 모셔와라. 그랬습니다. 그때 농업인 모셔가지고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지 몽땅 취득소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같이 합작해서 일했던 농업인이 탈퇴해버렸어. 그러면 빨리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원시키지 못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팔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몇 개월 기간을 주냐? 3개월 주겠다.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하면 너는 농지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4번 봐보세요. 주말 첨용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등 질병 등 이런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그 농지를 주말 첨용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구청이 인정했다. 그러다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도 이유 불문하고 1년에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하나 볼까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앞부터 몇 년에 농지 전용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면 2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2년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1년에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유 불문하고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 보십시오. 시장수 구청장은 이 농지 처분 후 기간 내 아까 1년 줬죠.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
거지 부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용해서 시장 소청 인정한 농지소유자, 농업법인이 그 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용해한 것으로 시장 소청 인정한 경우 그 자들에게는 그 농지소유자에게는 6개월 내 그것다 체크해. 6개월 이내 그 농지를 처분하고 명할 수 있다. 명은 6개월 이내 팔도록 한다.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가로 3번 처분 명령 위에 1번 시장소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1년이었죠. 그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박스 안에 해당 농지를 파는 게 아니고 농사지고 있다 이거죠. 자기 농업계획 이용하고 있다 하나. 한국 농어청사에게 매도 위탁계획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는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아까 처분 의무 기간 1년이죠. 그날부터 바로 3년간 농지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 몇 년간 받을 수 있는가? 3년간. 동그라미 3번. 농지 소유자가 이와 같이 농지 처분 명령의 유예를 받은 후 농지 처분 명령을 받지 않고 그 유예 기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 의무에 대하여 처분 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 의무만 없어지고 본다. 처분 의무는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시장 소청에 받았죠. 그랬다면 어디다 매수할 수 있냐? 한국농어청사에 사달라고 매수할 수 있다. 한국농어청사에 똥아미. 이때 한국농어청공사는 사야 할 의무 없지만 예산이 뒷받침되면 살 수가 있겠는데 그때 가격은 공시가다. 인근 측의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보다 더 낮다 그러면 실거래가를 지내서 매수해도 된다. 받으시고 이행 강점 중요표. 시장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한 자에게 바로 밑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하나. 밑에 개별공시가. 개별공시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가. 이 중 더 높은 가격 그것다 줄 거예요. 더 높은 가격에 얼마에 해당하는 이행 강점 부과하느냐? 25% 중요해요.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쭉 가서 5번 시장소청장은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준비를 하여서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까지 이행관을 매년 몇 회씩 부과할 수 있다고요? 1회씩 부과할 수 있다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754페이지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